캐터필라와 코마츠 장비는 운전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은 한국 업체에는 이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인가? 뭐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일단 AS를 신청하고 기다리죠. AS 기사가 오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찾았는데 이번엔 교체할 부품을 안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저기 재고를 파악하고 교체해서 재가동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산업 현장에서는 장비를 고칠 때까지 걸리는 이 모든 시간이 전부 손실입니다. 장비 운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은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부품 교체 시기 등을 미리 알려줘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뿐인가요? 고객의 운전 습관을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운전 방법도 조언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아, 우리 제조업의 위기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조업은 더 싸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좋은 원료와 기술력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밖의 기업들이 우리와 다른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려는 대담한 시도를 진행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만든 130년 전통 제조기업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사입니다. 지금 GE의 변화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